이 형들하고의 관계가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우리 조셉도 그렇고 형들이 이뻐하는 동생들이 있어요. 예, 네, 근데 우빈 씨도 형들이 좀 많이 찾는 아, 동생이라고. 저도 형들을 편애하고. 아,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형 있는 친구들이 되게 부러웠어요. 아, 그러니까. 네, 그래서 막 동네 큰 형들을 따라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도 이제 형들이랑 같이 있는. 그러니까 형들이 그렇게. 그러면은 네네. 저는 주로 이제 재석이 형한테 자주 듣는 얘기가 가만히 있어. 인형처럼 앉아 있어. 너의 하루가 엉망진창이었으면 좋겠어. 밖에 있으면 들어가, 집에 있으면 나가야. 예, 네, 그래서 제가 거의 그 현관문 중간에 서 있거든요. 이렇게 주로 무슨 얘기를 좀 무슨 얘기를 많이 해줘요 형들이. 형들이요? 예. 네. 아 근데 광수는 사실 네. 우리 입장에서는 늘상 이제 늘 막내, 뭐 그렇죠, 동생이었으니까 그렇죠. 형으로서의 동생이 어떤지 좀 궁금하긴 해요. 광수 형이요? 예. 네. 너무 좋은 형이에요. 어. 네, 저에게는 어. 네, 너무 따뜻하고.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사실 평소에도 막 텐션이 높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차분하고. 의외로 되게 진중해요. 네, 네, 진중하고 차분하고. 그래서 제 고민도 많이 들어주시고 제가 너무 좋아하죠. 아. 네, 광수 형을. 아니 그 저기 우리 그 광수 씨가 또 굉장히 또 친하다고 하니까. 네. 전화를 한번. 어, 그럴까요? 아, 그럴까요? 네. 네. 제가 어, 조셉이 한번 해보세요. 제가. 광수가 지금 일어날 시간이에요. 지금 운동 좀 있으면 가거나. 네, 맞아요. 네, 형 안녕하세요. 광수야, 잘 지냈어? 네, 형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형. 어디야? 저 지금 집이에요. 아, 집이야? 네. 재석이 형이 광수 뭐 하냐고 전화 한번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아, 저 이제 운동 하려고요. 어, 그래? 광수야. 형 안녕하십니까? 운동 왜 가니? 아니, 운동을 왜 가니? 광수야. 네, 형. 이거 사실은 여기 지금 우빈이가 네네. 유퀴즈에 나왔어. 아. 광수 형이 이제 뭐 고민 상담도 잘해주고 네네, 너무 네네. 따뜻한 사람이다. 그래서 아 우리가 그러면 한번 광수 한번 목소리 어. 오랜만에 듣고 싶다. 아, 네 형, 네 형, 네 형. 네, 전화를 그래서 한 거예요. 아, 예. 그러면 다음에 봬요. 아니 뭐 고민 상담 안 해요? 아니 고민 그것만 얘기를 해주세요. 우빈이는 어떤 동생입니까? 우빈이는 남자답습니다. 어. 그리고요? 네? 그리고요? 아니 왜 이렇게 전화해서 궁지러 오시는 거예요? 뭘 궁지러? 아 누가 궁지를 몰아요? 이걸 어떻게 정족시켜드립니까? 이게 뭐 김우빈 아니 저 아니 방송 오래 하신 분이 이걸 자연스럽게 못해요. 우빈이는 예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주변 사람들을 가장 잘 챙기는 사람입니다. 섬세하게 아니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아 그럼 김우빈 씨 얼마까지 꺼줄 수 있어요? 자꾸만해. 뭘 얼마까지 꺼줘. 인사라도 인사라도 왜 우빈 씨하고 인사를 형 전화 드릴게요. 아 계셨습니까? 아 예예. 예. 네, 사실 며칠 전에 봤어가지고. 아 봤어요? 네. 헬스클럽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예, 우리 저기 조셉하고도 인사를 좀 나누시고요. 만나요. 네요. 형 감사해요. 오케이. 이게 우빈 씨가 좀 지금도 봐도 되게 열정적이잖아요. 네네. 요 입시 때문에 모델 아까 게시판에 문의 글을 남겼는데 그게 전설처럼 떠내려. 이게 저 네, 게시판이 좀 있어요. 자, 함께 보시죠. 모델이 꿈인 고1 학생입니다. 뭐 이렇게 질문이 아니, 벌써부터 부끄러워요. 전북 네. 전주에 사는 고1 학생입니다. 네. 현재 인문계 고등학교 다니고 있고요. 고1이라 대학에 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중1 때부터 모델이 꿈이었는데 키는 186에 몸무게 65 정도 나와요. 아, 와, 열심히 살찌우고 있는데 잘 안 되네요. 고3 수시 1차로 들어가고 싶은데 꼭 실기 봐야 하는 건가요? 그럼 학원을 따로 다녀야 하는 건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성적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며 수시 1차에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수고하세요. 아차, 메일 주소가 너무 길어서 안 써져요. 제 메일 주소 아니에요. 아, 분명히 현중 씨군요. 네, 네 맞습니다. 아, 또 학과장님이 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또 질문이 있네요. 네. 안녕하세요. 2006 여름 캠프에 참가했었던 고2 김현중입니다. 키 187에 몸무게 70kg, 5kg가 늘었어요, 키가. 캠프 가기 두 달 전부터 운동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루 2시간씩 꾸준히 운동하고 몸무게도 운동하기 전에 60kg였는데 맨날 계란 20개씩 먹고 고추장 타먹고 하루에 5개 먹으며 네. 열심히 캠프 때까지 살 찌우려고 노력해서 현재는 70kg입니다. 근데 주위 사람들이 70kg 정도 안 나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헬스를 해도... 네?
잘 좀 읽고. 너무 많아요, 글이. 헬스라도 살이 없어서 몸이 많이 커지지 않고요. 그래서 학과에서 바라는 모델의 몸은 좀 크면서도 근육이 많은 스타일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좀 슬림하면서 장근이 장근육이 많은 스타일을 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질문이 아직도 안 끝나 지금. 김혜근 형이 원하는 대로 몸 만들어주도록 도와주신다고 하시는데 어떤 몸을 만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꼭 그때까지 열심히 운동해서 수시 때 자신 있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과장이 현중 안녕 이렇게 잘 지내고 있지? 어머니하고 통화한 거 기억나는구나. 아 어머니도 적극적으로 안녕하세요. 너무 자주 결 올리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대학에 가게 된 2008년도부터 수시 1차가 없어진다는 말이 있던데 내년에 그럼 수시 1차가 아니 이 정도면 전화로 해요. 안녕 모델과 신상원 교수입니다. 전문 대학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셔요. 이렇게. 아 진짜 근데 좀 답해 주신 학과장님도 참 대단하시고 김현중으로 쓴 질문만 27개나 와 진짜예요 진짜예요. 27개를 썼대요. 27개를. 얼마나 이 학교에 가고 싶었어요. 아 그러니까 근데 이런 열정이 있으니까 와, 진짜 하고 싶었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요. 그때는 제가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그렇지. 게 SNS도 없고 그러니까 막 아 이게 참 진짜 아 너무 웃기네요. 결국에 이 학교에 들어가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야 목표가 있으면 그거 거기에 이제 다가가려고 완전히 노력을 그냥. 많이 하는 편인 거. 뜻하지 않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런 잠시 멈춰야 했던 네. 순간이 좀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막연한 두려움 뭐 좀 밀려올 때도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두렵죠. 네. 네, 아무래도 맞아요. 네.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 너무 무섭고 두렵기도 하고 네 그랬죠. 그리고 회복이 되고 나서는 내가 예전에 일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네. 어떤 생각도 했었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워낙 정말 많이 응원해주시고 맞아요. 네, 그 덕분에 진짜 건강해졌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다행이죠. 네. 저는 한 번도 제가 몸이 아픈 걸 이겨내지 못하면 어쩌나 이런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나는 이겨낸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내 일터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왜냐면 조금 살이 많이 빠지고 뭔가 체력도 예전 같지 않은 것 같고 그 당시엔 그랬으니까 아무래도 오랫동안 했던 일이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컸죠. 그 시기를 하늘이 나에게 준 휴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다 그래요. 네, 저는 좀 긍정적인 편이에요. 원래 모든 일에는 장점만 있지도 않고 단점만 있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 못 쉬고 바쁘게 지냈으니까 이쯤 돼서 건강 한번 생각해라 라고 하늘이 휴가 주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됐고 제가 막 앞만 보고 뛰다가 잠깐 하늘에서 잠깐 너 쉬어라 이렇게 휴가를 주시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제 지난 시간도 이렇게 되돌아보고 특히 그 시기에는 이제 가족이나 어떤 심지어 저는 차로 한 2분 거리였었는데도 1년에 몇 번 안 갔었거든요. 네. 언제든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마치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 엄마 눈이 이렇게 생겼었네. 되게 관찰을 하게 되더라고요. 슬프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감정들이 막 복합적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지금 건강을 되찾아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좋은 기억만 많이 남아있고 소식을 전하고 팬분들한테 손편지를 남겼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어느 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건강하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고 네, 안녕하세요. 김근입니다.
되게 떨리네요. 그날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날인 것 같아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인사드리고 싶어서 더 떨렸던 것 같아요. 걱정하시니까. 좀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면 속상하실 수도 있고. 네. 이 청룡영화상이라는 귀하고 멋진 자리를 빌려서 저를 위해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부터 전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귀작이 영화 외계인. 네. 네, 그렇죠. 누구보다 이게 좀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작품을 또 마주하셨다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때 어떤 공기와 향 뭐 이런 것들이 기억이 생생히 아직 그래요. 나요. 네. 그 첫 촬영 오랜만에 하는 그 느낌. 네, 너무 너무 좋고 긴장되기도 하고. 그리고 몸이 예전처럼 움직일까 이런 걱정도 됐고 너무 너무 잘 돌아왔다고 해주셨고 박수도 쳐주셨고 너무 감사하죠. 네. 김원 씨입니다. 최동 감독님께서 제가 가장 제 씬 중에 가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짧은 장면을 준비를 해주셔서 네, 그래서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가서 네, 촬영을 했죠. 근데 그 감독님의 배려가 또 너무 감사하네요. 그렇죠. 처음부터 우리 배우가 이 곳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네. 더 배려를 해주신 거죠. 가벼운 씬을. 네, 가벼운 씬을. 그렇죠. 최동훈 감독님은 감사한 일이 너무 많은데요. 그 사실 제가 쉬기 전에 함께 하기로 한 영화가 있었어요. 이미 프리프로덕션에 들어갔고 제작비도 꽤나 좀 썼던 상태였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몸이 안 좋아지면서 영화를 아예 중단하시고 다른 배우로 대체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냥 다른 배우로 하면 되는 건데 내가 빨리 건강해져서 내가 만약에 복귀를 할 수 있다면 무조건 최동훈 감독님 이제 원하신다면 어떤 역이든 내가 달려가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죠. 네. 아니 그 몇 년째 이제 하루의 마무리로 감사일기를 좀 쓰고 계시다고. 네, 네. 제가 데뷔할 때부터 정도니까 한 14, 15년 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때는 내가 지금 마음을 잃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에 이제 감사했던 일들을 쓰면 이제 쓰면서 다시 복귀하게 되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습관이 돼서 요즘에는 이제 그냥 휴대폰 어플이 있어서 딱 다섯 개씩만. 하루에 다섯 개? 네. 야 이거를 14년째 어저께 뭐 썼습니까 다섯 개? 저는 이제 원래는 조금 더 극적인 것들을 썼었어요. 초반에는 이제 뭐 일이 성사되고 막 이런 것들을 썼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 더 당연하다고 생각하다가 놓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찾기 시작했어요. 맞아. 그 뭐 저는 목표가 하루에 하늘 두 번 보기 목표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다니까요. 쉽지 않아요. 말이 그렇지. 네, 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는 그거를 성공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감사한 것도 있고 또 뭐 세 끼 어제 다 챙겨 먹은 거 그런 것들. 네. 우리가 뭐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뭐 그래 우리 가끔 하늘을 보자. 근데 진짜 하늘을 내가 본 적이 있나? 맞아요. 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네. 아, 너무 바쁘게 일어나면 내가 이걸 해야 되고 예, 내가 또 가서 뭐 해야 될 일이 있고 뭐 내가 오늘 해야 할 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하늘이 있는지 뭐 그냥 아 이제 어두워졌나 보다 밝았나 보다 사실 이 정도만 인식을 하고 하늘을 보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뭔가 일상의 나의 그 지나가는 순간순간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자. 어떠세요? 오늘 감사의 길을 쓴다고 하면 우빈 씨는 뭘 쓸 것 같아요? 오늘은 좀 특별한 일을 넣긴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좀 그렇죠. 오늘 좀 상황상 네, 형님들도 뵌 것도 아 그러니까 또 한 줄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들어가야지. 그래 아 없었으면 또 섭섭했지. 저도 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또 기억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날이 날이었어. 우리 본 거 안 쓰고 오늘도 하늘을 봤다 그러면 나 좀 섭섭할 거 같아. 그건 좀 섭섭하지. 네네. 오늘 인터뷰 보니까 이제 목표 같은 거 안정한 네 맞아요. 거창한 뭐 이렇게 그런 목표보다는 최대한 지금
집중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막 그런 노력들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아 오늘보다 더 잘 살 자신 없어 라는 말과 생각을 자주 하게 돼요. 그만큼 즐기면서 살고 있고 오늘은 저는 6시에 일어났거든요. 운동도 하고 반신욕도 하고 밥도 먹고 인터뷰하면서 재석이 형 눈도 많이 쳐다봤고 또 뭐 촬영 감독님 얼굴도 더 관찰해봤고 네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오늘의 감사 일기는 뭐 유키즈 촬영을 무탈하게 즐겁게 촬영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꼭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제가 그 감사 일기가 눈을 떴을 때 제일 마지막 루틴이고 진짜 마지막은 이렇게 이제 누워서 기도하고 끝내는데 그 기도를 왜 하냐면 제가 너무 많은 기도를 받았어요. 그 아플 때 그냥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되게 안타까워 해주셨고 그 힘이 너무 많이 전달이 됐고 그리고 정말 보다 더 빨리 건강해졌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 보내주신 응원과 기도가 다른 분들한테 한 분이라도 더 잘 전달됐으면 하는 마음에 기도를 해요. 그거는 한 4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기도를 한 지. 네. 지금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 분들 얼마나 아프고 또 고통스러우실지 또 두렵고 무서우실지 다는 모르지만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혹은 인생을 잘못 살아서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펼쳐진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그중에서 운이 좀 안 좋았던 것뿐이니까 어떤 후회나 자책 하시면서 시간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많은 분들 생각하시면서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이 응원받고 기도받았던 마음 잘 간직해서 오늘도 오늘도 더 많은 가정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화이팅!